제 8장입니다. 커먼 컬렉션 해서 세 가지 섹션이 정의돼 있어요. 첫째는 벡터, 두 번째는 스트링, 세 번째는 해시맵. 각각의 경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벡터는 우리가 알고 있는 array, 다른 언어에서 말하는 array가 벡터입니다. 그래서 array의 동작 메커니즘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새로운 오브젝트를 만들 때 이렇게 만들 수도 있고, 아니면은 매크로를 써서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이러한 엘리먼트를 가지고 있는 벡터를 만들어라. 그리고 뭔가 데이터를 수정하기 위해서는 뮤트가 붙어야 되고, 그 외에 이런 푸시에서 데이터를 넣거나 팝에서 빼거나 할 수가 있죠. 그래서 벡터로서 쓸 수 있는 메소드들은 스탠다드 라이브러리 여기 있죠. .lust.lang.org 부분에서 struct standard vector vector 돼 있잖아요. 여기 예제도 굉장히 많이 나와 있고, 그리고 설명도 굉장히 길게 돼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어차피 여러분들이 코딩을 해 나가신다 그러면은 시간을 두고 천천히 필요할 때마다 꺼내서 보셔야 됩니다. 여기 메뉴 이 책에서는 간단하게 그냥 개념만 잡는 수준이에요. 자세한 것 아주 세밀하게 코딩할 때는 반드시 여기 있는 이 매뉴얼을 읽어보셔야 돼요. 빅터 드로핑 엘리먼트 또 다른 것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블럭을 스코프를 빠져나가게 되면 여기 있는 이것도 메모리에서 지워지게 됩니다. 그렇죠? 이게 라이프타임이에요. 라이프타임에 대해서는 별도의 또 장이 있으니까 먼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립니다. 엘리먼트를 읽는 방법 이렇게 읽죠. 그렇죠? 엔더 레퍼런스를 통해서 이렇게 읽어드리는데 레퍼런스를 하지 않더라도 자동적으로 읽어드릴 수는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니까 보시면은 보시면은 이렇게 레퍼런스를 두고 서더를 불러들여서 서더를 넣고 그리고 get을 이용해서도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get으로 가져올 때는 근데 데이터 타입이 좀 다릅니다. 이렇게 가져오는 것과 이렇게 가져오는 것과 리턴 되는 게 달라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match라고 하는 것. 우리가 이걸 이전에도 보고 했었는데 앞으로도 좀 더 자주 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동작하는지 일단 한번 이걸 돌려볼까요? 돌려보면은 결과적으로 이렇게 third element is 3, third element is 3. 여기에도 3이 들어갔고 여기도 3이 들어갔죠. 그렇죠? 그랬는데 third가 들어간 거예요. 요 third는 여기 있는 third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만약에 이 vk2 요것만 바로 우리가 프린트 출력을 또 할 수도 있겠죠. 볼까요? 그래서 위에다 올려볼까요? 위에다 두고 위에서 어디 있나요? 요만큼 그대로 복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다 넣죠. 그리고 이렇게 하면은 이걸 바로 출력할 수는 없어요. 이렇게 넣어줘야 되고 그리고 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drive debug을 해줘야 되겠죠. drive에서 debug 이렇게 해주고 그런 다음에 한번 실행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자동 완성 기능이 들어왔네요.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 다음에 다시 한번 하고 런 돌려보시면은 결과가 나올 거예요. 자, 첫 번째 나온 거는 뭐로 나왔나요? sum3라고 나와있어. 그죠? sum3입니다. 두 번째는 3이고 또 3이고 됐는데 우리가 옵션에 대해서 공부를 강의를 했던 것도 같고 안 했던 것도 같은데 옵션 이남입니다. 옵션 sum 혹은 none인데 sum 아니면은 난 두 개로 돼 있어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니까 만약에 get에다가 우리가 지금 인덱스 번호 0, 1, 2, 3, 4번까지 있잖아요. 그 인덱스 번호 5를 넣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그렇게 되면은 다른 언어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패닉이 되거나 버그가 되거나 프로그램이 다운이 되는데 요 러스트에서는 그렇게 되지 않고 이렇게 there is no third element 이게 출력이 되도록 돼 있죠. 그렇죠? 이렇게 안전 장치를 두고 있으니까 러스트를 safe language라고 얘기를 합니다. safety 표시되죠. 그래서 사용되는 것이 옵션이고 옵션에 대해서 혹시 수업을 안 했으면 이어지는 수업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다시 보시면은 예, 이렇게 돼 있고 요 경우와 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에도 팬이 되지 않고 빠져나갈 수 있도록. 그리고 또 하나 더 말씀드릴 거는 보시면은 여기에 지금 우리가 요 엔드가 붙어 있잖아요. 이걸 빼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뺐어. 이렇게 담으면
그러면은 이렇게 되는 건 원래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어떤 소유권을 가져온다는 말이잖아요. 오너십을 가져올 수가 없죠. 여기서 오너십을 어떻게 하나를 가져오겠어요. 그래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게 동작을 합니다. 그러면은 에러가 나지 않고 정상적으로 동작을 하고 있어요. 그죠? 왜 이게 정상적으로 동작하느냐는 거죠. 이게 동작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레퍼런스로 가져와야 되는데 데이터를 내가 다 가져오겠다, 오너십을 가져오겠다고 지금 했으니까 안 돼야 되는데 이런데도 불구하고 동작을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게 조금 있으면 나오는 조금 있으면 오케이 넣으면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왜 그게 동작하는지. 자 그리고 이트레이팅이죠. 이트레이팅은 마찬가지 이트레이팅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트레이팅과 관련해서 별도의 에피소드가 또 준비되어 있어요. 사실 이야기 살펴볼 겁니다. 프린트 하면은 옆 부위에 있는 것 중에 하나를 가져오는 겁니다. 요 이트레이팅은 이렇게 가져오고 있죠. 이 이트레이션이 어떻게 동작하는지 내부적으로 이거 혹시 여러분들 내부 동작 메커니즘을 모르신다 그러면은 어드밴스드 자바스크립트 수업이 있어요. 중급 1년차입니다. 중급 1년차 수업의 거의 마지막 부분에 요 이트레이션의 동작 메커니즘을 자세하게 설명을 했어요. 그 내용을 꼭 보고 오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러스트에서 이용되는 그 이트레이션 메커니즘도 어드밴스드 자바스크립트에서 말했던 것과 완전한 게 동일합니다. 왜냐니까 어드밴스드 자바스크립트에 들어가 있는 이트레이션 메커니즘이 여기서 러스트나 하스켈에서 가져왔으니 그런 거예요. 자, 그렇고 또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도 이 엔더를 없앤다. 그러면은 여기 있는 것들을 소유권을 다 가져온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그렇다고 한다면은 만약에 PLN 해서 V의 첫 번째 엘리먼트 를 출력하고 싶다. 그렇다면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이 V가 1 V로 들어왔으니까 이거는 이제 동작을 안 해야 되겠죠. 그래서 보면은 바로 of move the value V가 됐잖아요. 그죠? 그것이 첫 번째이고 그리고 두 번째 만약에 end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end를 하게 되면은 원래 end였죠. end 하게 되면은 소유권이 그대로가 있으니까 이건 계속 출력이 되는 거죠. 그죠? 요때는 그러면 어떻게 지금 같은 경우 이전에는 어떻게 됐었나요? 이전에는 VD에 end를 뗐어도 됐었죠. 요거 한번 다시 돌아가 볼까요? 이전으로. 자, 이전 여기입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third에서 이렇게 두 번째 걸 가져왔습니다. 이걸 똑같이 한번 더 복사를 해보죠. 해서 지금 같은 경우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레퍼런스가 있고 그런 다음에 이번에는 뭔가 값을 가져오는 듯한 느낌이 들죠. 그죠? 에러 메시지가 떠 있는데 굳이 뭐 에러 메시지가 뜰 이유는 없습니다. 그죠? 그러네요. 여기 end가 빠졌네. 자, 됐습니다. 자, 다시 컴파일해서 돌리게 되면은 요건 좀 지워 놓을까요? 각오를 하면은 third element 3가 나왔죠. 나왔고 그리고 또 third element 3 나왔습니다. 이게 이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은 여기에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없으면은 여기서 값이 move 됐으니까 얘는 동작하면 안 되죠. 그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제대로 동작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 차이점을 지금 왜 그럴까 한번 의문을 좀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이따가 우리가 다시 요 주제에 다시 돌아오게 될 거예요. 자, 근데 이 경우는 조금 전과 달리 지금 같은 경우는 V가 한번 쓰이고 또 쓰였잖아요. 그죠? 그랬는데도 동작은 제대로 했죠. 그런데 이 경우에는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F하고 똑같은 걸 하나 더 복사를 해보죠. 지금 같은 경우는 얘도 보러 빌려온 거고 얘도 빌려온 거고 하니까 무조건 하고 동작은 합니다. 동작할 수밖에 없죠. 보시면은 한 번 넣고 두 번 넣잖아요. 그죠?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해버리면 어떻게 되나요? 그렇게 해버리면은 얘는 안 되죠. 왜냐니까 옮겨와 버린 거예요. 데이터 값이 더 이상 V라고 하는 그거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L가 뜨는 거죠. 그죠? 이 경우에는 안 되는데 조금 전에는 또 됐잖아요. 그 차이점을 여러분들이 고민을 좀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왜 그런지도 좀 이따가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뮤트블 해서 별표가 붙어 있는 거예요. 별표가 붙어 있는 것도 상당히 재미있는 코드입니다. 볼까요? 보시면은 조금 전과 다른 점은 뭐냐니까 50을 i에다 50을 다 더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시면은 이렇게 프린트가 안 됐네요. 프린트 해보십시오. 하면 150도 있고 82, 50씩 추가됐을 겁니다. 그렇죠? 그럼 뮤트블 가져올 때는 뮤트블 가져오고 마찬가지 이때는 레퍼런스 가져오고 이때는 엔드를 빼면 안 돼요. 뺄래 뺄 수도 없습니다. 빼면은 이상이 동작해버리게 돼요. 이렇게 해서 데이터를 추가를 할 수가 있는데 별표가 하나 붙어있죠. 이 별표를 디레퍼런싱이라고 얘기합니다. 디레퍼런스라고 하던데 이건 아마 15장인가에서 자세히 다룹니다. 그래서 15장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얘는 주소를 참조하는 거고 얘는 주소를 따라가서 그 주소에 저장되어 있는 값을 가져오는 겁니다. 그죠? 그게 차이점이에요. 그건 주소를 참조하는 거고 것이고 그 주소를 따라가서 박스 안에 있는 데이터를 꺼내는 것 여기 별표입니다. 여기 구체적으로 어떻게 동작하는지는 여기서 또 15장에서 자세히 다룹니다. 자, 그리고 이남이죠. 이남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남은 또 별도의 장이 있긴 하죠. 보시면은 스프레드 시트 셀을 해서 인트 플로 텍스트 가로가 되어 있잖아요. 가로에 있는 것은 여기 베리언트의 타입을 말하는 겁니다. 베리언트에 들어갈 수 있는 타입이 얘가 들어있고 얘가 들어가는데 재미있는 것은 스프레드 시트 셀이라고 하는 이남이라고 하는 명칭에 있는 이 세 가지가 다 데이터가 같은 타입이라는 거예요. 데이터 타입이 같다는 말입니다. 그게 이남의 목표 목적이에요. 다시 붙여서 보시면은 이게 이제 데이터 타입이고 그리고 지금 벡터 속에 어레이 속에 이걸 넣잖아요. 이렇게 원래 벡터는 어떤 거라고 했나요? 같은 타입의 데이터만 들어갈 수가 있죠. 그죠? 인티저면 인티저, 플롯이면 플롯, 스트링은 스트링만 들어갈 수 있는데 얘는 i32이고 f64고 스트링이고 다른데도 불구하고 어쨌거나 얘들은 다 뭐예요? 같은 스프레드 시트 셀 데이터 타입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죠? 이 각각의 하나를 베리언트라고 표현한다는 것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예,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벡터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다음 에피소드에서는 스트링이에요. 스트링도 상당히 재미가 있습니다.